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오늘은 기도가 손필레 사모님인가요? 네. 네,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만이 위로요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네. 한 학기 동안 룻기 나누며 인생의 흉년과 같은 시간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룻의 신실한 믿음과 보아스를 통해 베푸신 헤세드의 은혜 기억하며 흉년의 때를 은혜의 때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룻과 같이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 주신 은혜 흘려보내며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학습자, 인도자 모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 속에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녀들을 향해 긍휼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2차 항암 치료를 받는 황희수 자매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연약함을 다 아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옷자락 꼭 붙들고 담대히 치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시고 평안으로 마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학습자들 섬기며 힘든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도록 수고한 우리 인도자들 위해 넘치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한 학기 마무리하며 송목사님 귀한 강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하게 하시고 학습자, 인도자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이 또 화면 살펴보면서, 오늘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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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핸드아웃 아까 저기 리더님들 통해서 아침에 새벽에 보내드려서 못 받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핸드아웃을 참고로 라이팅 적으셔도 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내용 그대로 다 제가 진행을 그 PPT가 그 키노트가 똑같이 돼 있으니까 참고로 따로 보셔 그냥 보기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커피 브레이크 특강은 이제 스토리를 알고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를 나누며라는 것으로 좀 성경과 묵상의 상황을 우리가 좀더 스토리텔링으로 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강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성경과 묵상은 뭐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경과 묵상은 오늘 뭐 여기서 두 가지 제가 그냥 정리해 봤어요. 네, GPS다, 내비게이션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 스토리텔링이다,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뭐 시작하면서 약간 좀 우스갯소리. 사실 지금 제가 오늘 강의가 되게 힘든 거는요, 어제 다 만들었거든요. 어제 다 만들었는데, 장장 7장짜리를 만들고 보니까 이거 신학생들 설교 본문 분석하는 강의안을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폐기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혼미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류를 강의를 만들어 봤는데, 다음에 혹시 어렵게 만든 것도 써먹을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만히 보니까 강의를 한네 번은 해야 될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거는 이번에 커피 브레이크 워크샵 많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목소리 세 개, 우스갯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성들의 세 명의 여자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첫 번째는 어머니, 두 번째는 와이프, 세 번째는 GPS 여성 목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들 시키는 대로 잘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날마다 잘못된 길로 가도 나를 다시 계산하여 인도하시는 도다. 막 이렇게 되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자, 그러면 성경과 묵상은 GPS다. 여러분, GPS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죠? GPS가 제일 먼저 하는 일? 네, GPS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GPS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경로 검색하기보다도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확인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일은 뭡니까? 아, 그건 물론 여러분 입력 안 하셔도 얘가 먼저 알아서 내 위치부터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뭐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GPS가 갈 장소를 정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은 뭡니까?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경로에 프리웨이를 피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톨 프리만 선택을 할 것인지 로컬만 갈 것인지 다른 경로로 가기를 원하는지 등등등을 봐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경로를 찾게 해주죠. 자, 일종의 그 우리가 성경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GPS라고 하는 면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가 지금 떠오르죠? 아, 이건 지금 우리 소위 말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왜 합니까? 내가 신학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내가 고도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지적 학습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다른 것보다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가 서 있는 자리와 가야 할 방향을 보게 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과 묵상이 GPS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일반 GPS처럼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항로를 거치면서 갈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읽어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버리면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묵상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묵상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묵상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연구하는 그저 어떤 그냥 신학적인 관심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따라와야 하는 것은 나는 나를 발견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최종 타겟이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게 하는 거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많은 선택지가 놓여지죠.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되어질지.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한다. 나는 이 저니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물론 어떤 분은 최단거리로 가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굽이굽이 흘러가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과 묵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GPS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과 묵상은 두 번째는 내러티브다,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림처럼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해부학 도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에 나오는 신을 한번 연구해 봐야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해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사람의 몸을 혹은 개구리의 몸을 낱낱이 파헤쳐 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성경도 한번 이렇게 헤쳐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고도의 지적 작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성경은 거의 많은 것이 내러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자, 내러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문학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담겨 있다는 의미와 같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내러티브로 진행이 될 때에는 역사 소설, 역사 그 편찬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무슨 조선왕조 실록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러티브로 해놓은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성경은 과학책입니까? 예, 성경에서 과학을 찾아내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것은 마치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별주부전을 보면서 과학을 자꾸 논하면은 그거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과학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거기서 과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것을 요세푸스의 역사와 똑같이 파악을 하려고 한다. 이것도 또 무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묵상은 일종의 내러티브다 하는 측면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왜 이런 전제를 했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하되 이것을 역사서로 보고 과학서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혹은 또 뭐로 봅니까? 문학, 그 문화적 그 저기 세계사로, 문화사로 이해를 한다든지 혹은 내지는 도덕책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리고 혹은 내지는 또 족보집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보고 완벽하게 그대로 맞느냐 아니냐 틀리냐 옳으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심리학으로 접근한다든지 모든 어떤 것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접근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너무 과학으로 다루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성경을 너무 인류학사, 문학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만 다루는 것도 조금은 그러면 성경은 틀렸다, 오류가 있다 막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영어 선생님을 존경을 하고 사랑해서 학교 다닐 여고생 시절에 국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국어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국어 선생님에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줄을 쫙 썼더니 그러다 선생님이 그 편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보내주셨어요. 답장을 보내준 게 아니라 네, 답장도 보내주셨는데 거기다가 답장은 간단했던 거죠. 잘 읽어보고 내가 적어놓은 것을 꼭 참고하도록 해라.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자기가 보낸 편지에다가 빨간 볼펜을 들고 어느 것이 문법적으로 틀렸는지를 체크하고 여기에 이 부분은 아주 은유법을 잘 쓴 것 같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팩트를 점검해라 라고 적어놓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보내주셨어요. 자, 그 편지를 받았던 여고생은 선생님이 답장을 안 해준 것보다 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프로치하는 접근, 내가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 역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겠다는 의도, 이 모든 것들이 다르고 적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끔씩 역사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과학으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문화사로만 보려고 할 때 담고는 있지만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성경을 풀려고 하는 일은 무리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지금 잘 읽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마이크 카메라 한번 다 열어주시겠습니까? 잠시 네, 다 열어주시고 카메라랑 그 다 열어주시고요. 마이크도 한번 켜주시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안에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시죠? 예, 예. 예, 너무 잘 아는 네. 내용이죠. 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나? 쭉 읽어보세요. 빨리 한번.
주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종들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 사람이 모여서 나부터 용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무엇과 전공한 자기를 소자하니 주삼아 가장한 종신들이 한 사람에게 내어받은 저도 한번 다 보셨으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네, 화면 쳐다보지 마시고, 화면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밑에 보시면 또 강의 아닌데, 보이시겠네요. 자, 오늘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그, 아, 자, 근데, 가버나움이긴 한데, 네. 그, 지금, 아, 마가복음은, 제가 딴, 아유, 마태복음이나 이걸 딴걸 붙여드릴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집이 누구 집일 것 같으세요? 자, 질문 던집니다. 이 집은 누구 집이다? 마가? 강사 숙소가 아닐까? 그렇죠? 강사 숙소이겠지? 생각을 하죠, 그죠? 네. 자, 일단 지붕이 뜯겼잖아요, 그죠? 네. 네. 남의 집 이거 뜯어놓으면 골치 아픈데. 자, 근데 이 집이 어딜까요, 도대체, 근데? 나사로? 자, 마태복음하고요,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시면 이게 예수님 집입니다. 지금 갑자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몰랐던 분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살짝 놀라죠. 세 사람이 뭐 이렇게 하셨어요. 집에 계신 집이 어디라고요? 누구 집이라고요? 예수님 집. 네. 가버나움. 예, 네,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 거주지.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대답은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아, 아줌마들이요. 무슨 뜻이야? 네, 이게 중강의 묘미죠. 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이 집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다, 돌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를 지금 데리고 왔죠. 누가 데리고 왔어요? 네, 우리 목사님. 네, 노래도 잘 불러요. 네, 노래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자, 여기서 자 보시겠습니다. 누가 데리고 왔죠? 중풍병자들 친구들. 친구들, 내 친구들. 내 사람. 우리 대부분 다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찾아보셔도 사람들 친구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 없습니까?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 네, 누구라고 돼 있죠? 내 사람. 그냥 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친구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 거죠. 그죠? 친구였겠죠? 그, 얼마나 지냈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네, 사실은,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정말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집 지붕이 뜯긴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뭐 강사 숙소나 이게 아니라 그만큼 뭐 이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할 수 있죠. 이건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내 사람이라면 벌써 프라이어리티로 할게요. 굉장히 좋은 친구였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한 중풍병자라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매워했어요. 그러면 내 사람이 주도적으로 매운 거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이 매라고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매라고. 예, 사람들이 좀, 야, 좀 같이 매워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내 사람이 들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네 명만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떻죠? 네, 좀 다른 이야기죠.
자, 마을 사람들은 다 설교만 들으려고 관심이 없는데 내 사람 친구들은 특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말씀하시는 걸 보자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인지 가버나움인지 하여튼 어떤 그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야, 아무데도 데리고 가자. 이래서 내 사람한테 자네들이 좀 데리고 가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도적으로 매기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회복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계신 곳에 지붕에 뜯어 구멍을 달아 내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저희는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죠? 자, 요게 별 차이는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소자야라고 했지만 소자야. 그죠? 이것을 또 너무 일본식 이름으로 보시면 안 되죠. 금자야 뭐 이렇게 보신 게 되죠. 여기서 소자야는 영어로 그냥 그대로 옮기면 son이에요. son. 아들아 하셨어요. 아들아. 자,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이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붕을 뜯었다. 어떤 지붕일까요? 아니 목사님 지붕 뜯었다면 뜯었겠죠 곳이. 뭐 그냥 근데 지붕이 어떤 거였을까요? 개폐식? 예? 끊을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뜯을 수 있는 무슨 개폐식 같은 거? 개폐식, 아 예, 개폐식 같은 것도 나왔어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지붕이 흙 돌벽으로 지어졌다거나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졌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거죠. 지붕 뜯는 짓이 몹쓸 짓이었다 해도 뭐 그냥 수리하기가 쉬웠다. 어느 쪽일까요? 쉬웠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을 뜯어가지고 뭔지 그냥 저기 뭐야 모든 걸 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주하는 그 집이 그 당시의 집들은 이렇게 그 충분히 이렇게 공간을 벌려낼 수 있는, 물론 수리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 공사를 다시 하긴 해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그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볼 수 있죠. 자, 그래 이걸 통해서 뭘 얻자 이런 걸 제가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실제로 약간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몰라. 자 이제 보통 같으면 세 명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를 겪고 나니까 눈치가 보이시죠? 그렇죠? 자, 자,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방박사 몇 명입니까? 세 명. 세 명이겠죠, 그죠? 네. 근데 셋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봐왔죠. 낙타 타고 온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왜 그럼 세 명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선물이 세 가지. 선물이 세 가지. 무양 모양. 선물 세 가지라서. 선물이 세 가지였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그죠? 그렇지만 세 명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레벨이, 자 여기 보면 또 재미난 게 왕관이 씌워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는데 사막을 건너오는데 밑을 보니 눈이 쌓여 있는 것 같고 하늘에 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긴 한데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그 당시에 제정일치, 제사권과 정치권이 통합되어진 리더십들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 시대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메데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그죠? 메데바사 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유대 사회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로마가 세계를,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한때 영화를 맛봤던 그 리더십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추억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죠. 그래 되면 점성술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가 되겠죠. 그죠? 구원이 구원받게 한다가 되겠죠. 그럼 이들은 어떤 거냐? 메데바사 제국 시대부터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전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약소국이 되어져서 부족 수준으로만 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있는데 고대로부터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강력한 파워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신앙적인 목적이겠습니까? 정치적, 외교적 목적이겠습니까? 정치적 외교적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믿음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잘못하면 이제 점성술을 해도 점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가 돼버리겠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 몇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던 도마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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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넣었다는 말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아. 네. 도마가 진짜 옆구리 수술 받겠습니까? 오, 예수님 내장을 만져봤다, 창자를 만져봤다, 뭐 간을 만져봤다 이러겠습니까 지금? 말만. 나 이러면 이게 신앙입니까 호로입니까? 호로죠. 네. 옆구리에 손 넣어봤다 이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6절과 27절 사이에 넣어봤다? 안 봤다. 안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너무 많아죠. 그죠? 자, 도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옆구리에 넣어본 거로 믿느냐가 아니고 나를 본 거로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비로소 믿은 도마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면 좀 너무 그렇죠? 네, 너무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되게 잘 알고 있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죠. 이건 아주 마이너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또 드리냐 그러면 노래를 가르칠 때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의 노래가 제일 골치 아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대로 부른 사람 몇 명일까요? 네, 우리 지휘자님 계십니까 혹시? 이은정 전사님? 네. 자,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피곤하시죠? 연습시킬 때. 그죠? 네, 틀리게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맞다고 믿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음정을 정확하게 못 내세요. 사랑하는인데 사랑하는 하고 부르세요. 이 두 차이가 지금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거죠. 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두 번째로 흐르네. 네.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음정을 다 틀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슬레이브 바이블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자, 여러분 이 성경책 보이시죠? 그죠? 네. Select parts of the Holy Bible.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Select parts. 차마 이걸 성경이라고는 못하고 성경에서 발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Negro slaves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뭐냐? British West India Islands라고 영국 선교사들이 선교사님들이 흑인 노예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겠다고 이제 만들었던 성경책입니다. 뭐 문제가 될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약간 당황스러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성경이요, 지금 이 성경 복사본이 전 세계 딱 지금 세 권만 남았대요. 다 없어지고 세 권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테네시주 내쉬빌의 그 피스크 대학에서 2017년 11월에 개관한 이후 지금 워싱턴에 있는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그 워싱턴에 가시면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블 뮤지엄은 정말 좋아요. 가서 보시면 1층부터 한 몇 층까지 걸어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모든 그 자료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워싱턴에 가시면 그 바이블 뮤지엄을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못 가시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국에서 유일한 복사본이라고 하는 이 저기 슬레이브 바이블입니다. 앤서니 슈미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워싱턴 박물관에서 미국 성경과 종교의 뷰 큐레이터이며 NPR에서 기자들에게 영국의 서인도 제도에서 흑인 노예들의 사용을 위해 선택된 이 요약본의 첫 번째 예가 1870년대에 출판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읽히려는 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 구약 성경의 90%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50%가 삭제되었어요. 정상적인 성경을 했었을 때 페이지 수로 1189장이 나오는데 노예 성경은 너무 얇은 거예요. 232페이지였습니다. 자, 거의 뭐 다 없어진 거죠. 그죠? 세상에 이렇게 얇은 성경책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232장밖에 안 남은 이 슬레이브 바이블에 어떤 구절은 삭제되고 어떤 구절은 남아있을까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만 남아있었겠죠. 네. 지워진 건 어떤 게 지워졌을까요, 주로? 자유, 평등, 평화. 그렇죠? 또 주인된 자들아. 주인된 자들. 네. 노예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급치고 그들을 대하라. 그 다음 빌레몬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도망친 노예를 돌봐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예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성경이 제일 많이 빠졌겠습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네. 출애굽기는 통편집됐고요. 왜요? 노예들의 해방이. 해방.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선지서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중에 막 이제 막 부자들아 주인된 자들아 이런 거 싹 다 생략시켜 버렸어요. 자,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성경은 도대체 뭘 위해서 쓰여진 겁니까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예, 노예들에게 찍소리하지 말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니네들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예, 그것만 가르치는 목적이었던 거죠. 복음입니까? 가짜뉴스입니까? 가짜뉴스. 성경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처음에는 출애굽기를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겠어요. 일본 총독부에서. 왜 그랬을까요? 독립운동 하지 마라 이거예요. 독립운동.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또 뭐까지 못하겠을까요? 선지서를 설교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게 참 재미난 건데 자유주의 신학을 일본 총독부가 도입을 했어요. 한국에. 이유가 뭐냐면 신학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성경이 무호하지 않다. 성경은 고대 역사의 짜짓기다. 막 이제 이런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게 집어넣으면서 구약을 아예 설교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오로지 설교는 신약만 하라. 예.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신약만 설교하는데 익숙해지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돼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구약을 설교 듣는 것은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옛날 어른들은. 자, 그렇게 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남자들만 다 뽑다 보니까 성경에 주로 어떤 것만 많이 강조하시게 될까요?
아내 된 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이제 이런 것만 많이 강조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젠더 이슈와 내 관심사 이슈들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내 사회적, 내 정치적, 내 경제적, 나의 문화적, 나의 젠더적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슬레이브 바이블이 232페이지였다고 한다면 마이 바이블은 몇 페이지일까요? 주로 뭐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냥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와 한을 풀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선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관심, 막 그거에 다 집중돼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네, 그거는 편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 내가 바라는 개념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 지저스, 성경 안에다가 내 생각을 쑤셔넣는 거죠. 내 원하는 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것들만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엑스 지저스, 우리는 성경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날 것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관심사항과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라는 존재를 읽어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속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 네 속에 이런 원망이 있구나. 네 속에 이런 갈망이 있구나. 너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숨겨진 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읽어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내 욕망과 상처와 분노와 내 갈망을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풋노트화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풋노트를 만들려고 각주를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각주를 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교적 사고를 유교적 사고와 나한테 잘 맞는 성경만 찾아내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죠. 야, 보니까 성경이 보니까 딱 내 생각이 맞대. 교회 안에 여자들은 잠잠할지어다. 그래, 여자들이 떠들면 안 돼. 이게 성경의 원리야. 그게 성경적 사고의 배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가시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맞나? 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성경을 바로 읽어가야 되는데,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 그러면, 성경을 너무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갖다 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에이스 지저스, 내가 원하는 거를 쑤셔 넣으려고 하는 것과 달리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든가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 관점에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는 말이 굉장한 폭력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자,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그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세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므로 그러므로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 자, 이 말의 의도는 이걸 우리 주로 누가 많이 썼을까요? 대통령? 지도자? 목사님. 자.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 이 말을 제일 강력하게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 총독부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로마서 13장의 기초에서 교회를 가르쳐라. 그 말은 결국 뭐죠?
일본 정부에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아니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일이 된다. 라고 가르쳤던 거죠. 자, 이것을 말씀 그대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말씀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쑤셔 넣으면 에이스 지지스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성경을 읽어내려고 드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내려고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그 시대에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시저에게서 나온다고. 시저. 그 황제. 그렇죠. 모든 권력은 시저, 황제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쓴 겁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자, 그 말을 듣고 로마의 황제가 아, 기독교가 뭐 좀 안 해. 이제부터 우리 말 들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황제가 로마서 13장을 읽고 이런 반역자들이 있나 이렇게 했을까요? 반역자들. 예, 이건 반역자예요. 반역자. 모든 권력은 시저에게서 나온다. 절대 권력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권력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권력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로마의 황제는 절대 권력입니까? 상대 권력입니까? 상대 권력. 상대적 권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권력을 받은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은 세상 권력에게 절대성을 부여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절대적 권력도 상대적인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말씀 그대로 간다라는 말을 문자주의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의도죠.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도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 모든 성경엔 짝이 있다. 아, 그거 진짜 오발탄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꾸 뭡니까? 그 신천지 같은 데서 짝을 찾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주를 참고하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본문 다시 보시면 성경에는 모든 그 피조물들에게는 짝된 것으로 짝으로서 존재한다 이 말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글 성경 그 저기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이런 몇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 시대에 쓰여지던 배경 속의 의도가 뭔가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관찰을 위해서는 좋은 발견과 선택을 하고 좋은 질문을 통해 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전체 부분 세부사항으로 계속 서로 아래 위로 오가면서 디테일이 전체적인 맥락을 떠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문맥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맥을 읽어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자꾸 센텐스 하나만 따놓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말씀 있죠. 그죠?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다들 전부 다 이제 고민하죠. 장로교 목사들은 설교를 안 해요. 그걸로.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또 성결교나 감리교에서는 또 막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설교를 해요. 둘 다 접근 자체가 틀렸어요. 그건 문맥을 보면 그 만인 구원론이냐 오로지 하나님의 예정론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빌립보서 앞에 문맥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너희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율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죠? 내가 있거나 없거나 여기서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력 구원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더 이상 탁월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지만 더 이상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신앙생활 좀 하지 말고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나를 의지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라. 사제 중심주의에 갇히지 말고 라는 뜻이 나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뜻은 너무 심플한데 우리가 그 문맥을 안 보고 센텐스만 뽑아놓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는 거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볼 때 topic sentence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본문을 보시다 보면 topic sentence가 있으면 그 topic sentence를 supporting하는 sentence들이 ing나 관계대명사나 동명사 구문으로 to 부정사로 계속 붙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한글 성경은 그게 정확하게 나누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정말 뭘 말하고자 했는지를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동사가 수없이 많이 나오죠. 동사가. 그러나 동사는 딱 두 개입니다. 인칭 명령법으로 go and make disciples입니다. 그러면 다 뭐죠? baptizing, teaching, by keeping 다 ing로 뭘 수식하는 거죠? 그러면 make disciples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가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하면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며.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겁니까? 세례받고 배우고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make disciples는 그 안에서 그 ing 세 개를 연결을 시키면 바로 뭐죠? topic sentence가 뭔가가 딱 드러나게 되죠. 자, 일종의 이런 방식들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본질적 의도,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 전체를 보고 리딩을 하는 거예요. 리딩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예전에 많이 하던 게 하이라이트 딱 들고 메인 센텐스, 메인 아이디어가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경은 너무나 고맙게도 단락마다 구분을 다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찰을 통해서 발견과 선택을 하고 좋은 질문을 통해 바른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그럼 메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아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그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돈을 해봐야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한 법령도 하나 보면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참 여기 좀 말이 조심스러운데 자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그럼 수신자는 누구예요?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남편. 자,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남편들에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쩌다가 손찌검 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음행하기를 기다리십시오.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 말씀인데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가시죠? 그죠? 네. 자, 여기서 해석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수신자,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설거지 안 돼 있어도 이혼 증서 써주고 예뻐 보이지 않아도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 나갔어야 돼요, 집을.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냥 예뻐 보이지 않아도 이혼증서 써주면 되고 설거지 안 돼 있어도 이혼증서 써주고 밥 안 해줬다고 이혼증서 써주고 그냥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 당시에. 하도 쉽게 여성들을 유대인들이 버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음행한 연고에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가 음행을 하면 이혼합니까 죽입니까? 죽여요. 그걸 죽이지 왜 이혼을 하겠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자들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버리고 짓밟는 것을 못하게 한 거죠. 그죠? 자, 이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성에게 살인적인, 뭐 어쩌다가 부부지간에 요즘 또 여성들의 아내 폭력도 만만찮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지금 보고된 것은 최근에 와서 여성들의 그 아내의 남편 폭력이 지금 2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네, 설마 여러분 우리 중에도 20%가 계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어쨌거나 자 이런 상황 시대에 그 살인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야 바람 피울 때까지 기다려. 제가 볼 때는요 힘없는 여자 때리는 남자들은 바람도 못 피워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인간 바람 피기를 기다리는 것은 답도 없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은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확한 배경과 의도를 알아야 가능해지죠. 그럴 때 첫 번째는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과 의도. 자, 기록 목적과 의도. 자, 특별히 레위기나 구약 성경을 인지할 때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되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지금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지금 그럼 우리 교인들 아마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사망하신 분들 여기 여러 계시죠? 지금 벌써. 자, 지금 이런 형태. 자, 그런 의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네 없죠. 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 목적과 의도를 찾아야죠. 네. 자,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여성을 성추행을 해 가지고 임신을 시켰다. 데리고 살아라. 지금 그거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때는 정말 에이스지지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엑서지지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무엇 때문인가? 그죠? 자,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너네들 말이야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였어. 막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아이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락 구별.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면 단락을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 단락 구별을 왜 하냐 그러면 단락을 구별하다 보면 본문이 구성된 특징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 이 본문은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이건 예증이구나. 이거는 히스토리구나. 요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에 구성된 특징들을 찾아보면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illustration, 예화를 들은 거구나. 역사적 사실을 적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 구조를 보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꼭 sentence만이 아니라 paragraph 자체가. paragraph 자체가 메인 아이디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메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explain, 설명을 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argue를 했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것을 위해서 예증, 일러스트레이션을 달았구나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단락을 찾아서 이 논지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뱀 이야기를 해도 뱀이 이때 가니까 이게 알레고리 해주는 건데 하나님이 뱀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간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이제 뱀, 사탄은 뱀입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네. 피가 차갑습니다. 혓바닥을 널름널름거립니다. 독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자꾸 설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탄을 뱀으로 묘사한 것이 뭐 혓바닥 날름거리는 거하고 독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이 그 변온동물 온도에 따라 저기 그게 변하는 변온동물 뭐 이런 걸 지금 말하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표는 어디에 있죠? 간교함에 있어요. 간교함으로 한번 보면 돼요. 그냥. 근데 자꾸 과도하게 확장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할 때 문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한다.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이 배경이 뭐가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형사치수원제도 우리 루키에서 지금 계속 보죠, 그죠?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를 취해서 기업 물을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쌍놈 같은 제도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 당시 여성에게는 수치입니까? 권리입니까? 권리. 권리예요, 권리. 여성이 당당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권리예요. 그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어떤 모양도 발견되게 되죠. 자, 이런 여러 차이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해석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학적 함의를 담은 단어.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단어들이 우리가 삼위일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문학적인 특징, 대조를 시키거나 비유를 하거나 은유를 하거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토리를 두 개로 따로 구성을 하거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 제가 곧 설교 또 다루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두 번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황당한 일을 겪죠. 그런 것처럼 형님들에게 두 번 그런 일을 시키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듯이 노예 이야기가 또 연결되게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몇 가지의 스토리들을 연결 구조를 시켜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성경은 쓰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읽혀지기 위해서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가 작업이 돼 있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들이 일종의 하나의 꾸러미처럼 묶여 있어서 말의 음가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옮기면 옛날에 하이라는 하림 치킨 뭐 이랬잖아요, 그죠?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이라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림 치킨을 알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단지 뭐만 같죠? 발음상의 말만 비슷해가지고 뉘앙스를 살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20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림치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이라는 하림치킨, 하이라가 왜 하림치킨하고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하이라를 연구했더니 아, 그 사람이 화교 집안, 그 코리안 차이니즈라고 한다. 아, 그리고 이게 어렸을 때 그 조상의 고향이 중국 하림 지방이었다고 한다. 뭐 이런 거 연구해봐야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튼 없어요. 이게 문화적 이런 어떤 이 반복되는 표현, 말맛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강하려고 하는, 이게 왜냐면 구전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많이 있어요. 표현 자체가 비슷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은 특히 워드플레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이런 것들이, 살구나무 연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 음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단어가 음가가 비슷해요. 그래서 살구나무라는 걸 끄집어냈지만 살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표현이 음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손이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그 퀴즈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한글로 보면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건 뭐냐, 그런 건데,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강한 것과 단 것이라는 게 히브리어 음가가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삼손이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벌집에서 꿀이 나온다는 말과도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워드플레이를 통하고, 그리고 좀 제가 여기서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야한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한 세 가지, 네 가지 트리플 미닝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낸 거죠. 근데 우리가 한글로 봐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니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렇지만 이런 거를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말장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대조, 비유, 은유, 성수격, 주어를 참고 보면, 그리고 특별히 제일 쉬운 건 다른 유사 관련 본문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는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쓰였는데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이런 걸 참고해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종들에게 말하죠. We will go and we will be back.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1인칭 복수가 강세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랑 같이 내려올 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we,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역동적 등가의 원리로 그 시대의 그 의미를 지금 나에게로 다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발을 씻기셨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신발을 닦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 등가의 원리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3P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퍼스널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프랙티컬,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파서블, 가능해야 합니다. 네. 세계 선교를 위해 가슴에 품기로 했다. 뭐 이런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는 오늘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다. 뭐 단순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 이 세 가지의 원리. 그 다음에 적용을 할 때도 네 가지 관계에서 적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외부, 부모와 이웃과 직장 동료, 그리고 내 친구, 외부와의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사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탄하고 관계 자체를 안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형태로 유혹이 있는지 그것을 직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를 통해 적용한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타인의 삶을 향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요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말씀이 스토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내 스토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를 찾아내는 능력들이 필요한데요. Because I had a teacher이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 원주민이 맨하탄의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때 말하기를 자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가? 뉴욕코인 친구는 그럴 리가 있나? 뉴욕에는 귀뚜라미가 없네. 그런데 찾아보자. 그러고 나서 풀숲에서 귀뚜라미를 찾았다. 자네가 자연에서 살아서 그런가 보지. 그러자 원주민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던졌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뉴욕 사람들 10여 명이 쳐다봤다. 관심사가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죠. 자, 그 삭막한 뉴욕에도 귀를 기울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맨하탄에도. 단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 뿐. 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까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음을 강조하지만 성경의 묵상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읽음과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들음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조영기 저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들이 맨날 들었대. 근데 아버지 거짓말 한다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안 하던데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듣는 시간이에요. 병주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의 관점에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는 내용을 그래서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도로 해보고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로 읽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은 들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아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His story를 신학적으로 깨닫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룻기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사울이 죽어라 다윗을 쫓아다니네요. 다윗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근데 그때 불현듯 제 마음에 탁 들리는 거죠. 야 병주야, 너는 사울이 쫓고 다윗이 쫓겨다녔다고 생각하냐? 쫓김 당하니까 쫓으러 다녔지. 사울은 다윗에게 계속 쫓겨다닌 사람이야 하는 거였어요. 그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쫓으러 다녔지만 사울은 내면적으로는 다윗에게 쫓기고 있었죠. 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다윗을 내팽겨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윗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그걸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윗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오 주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아니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뭘까? 예. 나는 다 뭐 사울을 죽이기로 뭐 나는 다 왕이 되기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는 굳게 붙들기로 했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들음으로써 얻는 인간에 대한 발견. 그러고 나서 사울이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있으나 그는 결국 다윗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의 눈물의 이유는 뭘까? 부끄러움. 그의 눈물의 이유는 뭘까? 자기 속에 있었던 불안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예전에 이제 큐티 세미나 할 때마다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는 항상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 왜 말을 반대로 적어놨을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데, 근데 저는 거꾸로 적었어요.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도 세미나고 큐티 세미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세미나였어요. 자, 같은 맥락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네, 성경 공부가 뭔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잘 안 본다. 예, 기도가 뭔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묵상은 스토리 전이 현상이다. 성경을 묵상하면 their story가 my stor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의 스토리 속에 내 스토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은요, 초자연적인 계시로 하늘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illumination, 빛을 비춰주심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 속에서 my story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마이 스토리를 발견한다. 그들의 스토리 속에서 마이 스토리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스토리 속에서 마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스토리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고 그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고 마이 스토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지 않으면 스토리가 생기지 않았다면 성경 공부의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룻기를 공부했다. 룻의 스토리, 보아스의 스토리, 그리고 숨어있던 하나님의 스토리, 그리고 룻기를 공부했다. 나의 스토리 발견되고 나의 스토리가 시작돼요. 자, 물론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는 다시 his story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이야기로 바뀌어가야 되죠. 내가 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스토리는 스토리텔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의 스토리가 his story까지 되는 것은 라이팅이기도 하지만 my story writing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은 결국 뭐냐? 성경 묵상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일기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그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스토리 쉐어링,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됩니다. 자, 결국 성경 묵상은 스토리텔러가 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는 여러분 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을 때 예정론과 칭의 신학에 대한 깨달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가끔씩 만 명 중에 한 명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칭의 신학을 공부하고 예정론을 간파한 다음 삼위일체를 온전히 고백한 다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아시죠? 예수님의 스토리가 그들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고 내 스토리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 그 스토리가 우리를 구원의 고백으로 이끌어가죠. 그리고 그 스토리를 학문적으로 작업하는 일이 일어나죠. 자, 저는 그래서 그럼 언제 완성이 되느냐? His story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is story가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질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완전히 성취됩니다. 모창 가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건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구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건필과 너구나는 왜 존재하죠? 감동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웃기기 위해서입니까? 결국 웃는 용이지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모창을 하고 있으면 웃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모창하고 있으면 웃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토리, their story, his story가 my story가 되고 my story가 his story가 될 때 그 스토리는 네,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를 살립니다. 제가 왜 이것으로 마칠까요? 루키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번 학기 빨리 마치는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루키를 가지고 누가 하나 찾으십시오. 네, 찾으셔가지고 다시 그분 데리고 한 장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면 아, their story, his story, my story 그리고 스토리텔링까지 한번 이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루키가 내 안에서 역사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전반부 강의는 커피 브레이크 워크샵에 들어와서 관찰 해석 적용 발견 학습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루키 성경 공부를 누군가와 다음 학기 에스더서 개강할 때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네.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 브레이크 조별로 나눔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루키를 공부하며 발견한 their story, his story 그리고 my story 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누군가 있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우리 저기 리더들께서는 워크샵을 그 저기 들으신 분들은 또 안 들어도 되긴 하지만 또 가물가물하신 게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또 들어보셔도 좋고 또 부리더들이나 그리고 또 내가 커피 브레이크 하는데 늘 어려웠는데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제대로 이렇게 한번 배워보시려고 하면 이번에 워크샵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디스카운트 쿠폰 저희 지금 리더님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45불인데 그 쿠폰 넘버 입력하면 35불로 되고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건 본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점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광고사항은 1월 달에 우리 그 루키가 이제 끝나고 에스더서가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수기 권사님 광고사항 있나요? 네, 오늘이 이제 지금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또 우리에게 또 영어로 이렇게 또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나 오늘도 특강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송병주 목사님 또 계속 매주 이렇게 찬양으로 또 적극성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김도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이렇게 저기 뭐야 루트 듣고 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두 분께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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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개강이 1월 12일이에요. 아까 목사님 광고하셨듯이 아마 다음 학기에도 지금 상황이 계속 이런 상황인데 아마 계속 줌으로 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전부 모두 줌이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저희가 이제 커피 브레이크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우리 한 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보지 않았고 처음 오는 길이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망설였고 또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근데 이제 다 좀 많이 편안해졌는데 이 길도 하나님께서 아마 다 미리 예비해 두신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쯤 아마 다들 이 줌에도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우리가 이제 지금 에스더를 한 10주 정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골로새서 에스더 끝나고 골로새서로 해서 5월 언제가 5월 11일 5월 11일이 마지막 봄학기 종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다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뭐 멀리 계시더라도 아마 이제 줌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와 상관없이 또 주위의 친구분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도록 에스더에 에스더서를 할 때 네. 그렇게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황효수 자매님 우리 내일 이제 2차 키모 치료 받으시는데요. 우리 다들 또 키모 치료 잘 받으시게 또 이렇게 후유증 없이 잘 또 회복할 수 있게 우리 황효수 자매님 우리 또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우리 권숙이 권사님은 대구 분이라서 에스더서고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에스더서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똑같습니다. 에스더나 에스더나 다 같은 거니까 서울 네이티브에서 잘 발음해 주시고 자, 하여튼 뭐 에스더나 에스더나 다 열심히 네, 하는 걸로 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조별 모임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기도로 마치고 또 조별 모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또 저희가 룻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더 말씀이 우리에게 스토리가 되게 할지 같이 또 그 스토리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말씀 속으로 그리고 말씀의 그 은혜와 깊이 속으로 우리가 더 깊게 잠기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우리의 상처가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그 시대와 역사를 온전히 알고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기를 통해 공부하였던 정말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리더들에게 경의 박수 한번 더 함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 목사님, 네.